대표님 과거부터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건데 네. 첫 창업 때 엄청 고생하셨다고 했었죠. 그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차렸었던 사업이 주란인가요? 주란은 저희 어머님이 경영하시던 거를 제가 물려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거고, 어머님이 하시던 거를 물려받아서 해보니까 처음에 세팅할 때 뭐를 해야 되는지, 뭐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된 데 그냥 들어가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아...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로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창업을 하니까 와... 내가 운영하던 그 첫 업장이 청계산 올라가는 등산로 한 곳에 있는 이제 식당이었는데 이름이 두둑한 산이었어요. 30대 초중반에 경험해봤던 거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다라고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요리를 하는 조리 기능사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셰프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지에 들어갈 때 타겟을 먼저 정하고 들어간다. 정하고 들어간다. 그때는 들어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때는 그 똑같은 실수들을 했던 거야. 내가 산자락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젊은 감각으로 하니까 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주겠지 했는데 아. 젊은 사람들은 우선 차가 없어. 맞아요. 근데 그 위치는 차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데 우선은 실수 하나. 그 음식대의 가격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 실패 요인 둘. 아. 내가 했던 게 처음에 찾았던 게 한정식이에요. 찌개가 기본 세 가지가 나왔어. 청국장, 강냉이, 짬뽕비지. 거기에 두부 전골 이랬었으니까 두부를 직접 만들고 장을 직접 담그면서 김치도 담그고 그 앞에 밭도 일구고 해가지고 팜투테이블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매장 규모는? 매장 규모는 1층만 40평, 2층 합치면은 70평, 대지를 전체 합하면은 500평이 넘었어요. 아니 너무 통이 크신데요? 너무 통 크셨죠. 네, 처음에 하시는 네, 다행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나무로 예쁘게 되어 있었고 아. 조명 정도만 바꾸고 내가 필요한 조리 도구들이랑 이런 것들만 들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조금 바꿔서 쓸 수 있었던 것들이어가지고 창업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네, 그게 나중에 빠져나올 때 좀 쉬웠었어요. 아. 네, 어쨌든 보증금은 받고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외에 투자한 비용들은 다행히 다 뽑고 나왔어요. 실패라기보다는 큰 돈을 못 뽑았지. 직원들 월급 주게 받았습니다. 그때 내 생각은 그래서 사장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야. 꼰대네요, 꼰대. 완전 사장은 사람이 아니야. 사장도 좀 쉬어야 돼. 갈아넣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다다라면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래서 2년 만에 몸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그만둔 거야. 그래서 나오신 거야? 네. 막 건강검진 했는데 너무 위험한 사인이 많았어가지고 처음에 두둑한산 오픈하셨을 때 매출이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그거를 그러면은 완전 그냥 모동으로 메꿔 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오픈하자마자 몇 달 만에 지역지, 뭐 성남지역 신문, 지역의 홍보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촬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될 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수익이 좋다가 떨어질 때는 진짜 뭐 월급 주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등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주신 걸 보고 나서 내가 자신감은 얻었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근데 그때는 뭐 SNS도 활발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단지를 시작을 해본 거야. 근데 그 전단지는 진짜 대성공이었어요. 보통 전단지를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간지로 해가지고 껴서 넣으면 회수율을 0.01% 잡는 거예요. 만 명 중에 한 명 온다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 300대 꽂으면은 못해도 한 15, 20팀은 없으니까 평일에 장사는 판교 쪽이나 아니면은 그 양재동 쪽에서 모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에 즉흥적인 효과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등산로 앞에 있으니까 등산로 따라가지고 그때는 북극주차가 엄청 많았어요. 한교에서부터 그 옛골까지 전부 다 북극주차예요. 거기서부터 걸어가면서 전단지를 하나하나씩 다 꽂았어요. 우리 가게를 기점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꽂고 이렇게 꽂고 다시 언덕을 이렇게 올 때 꽂고 딱 2시간 걸려요.
1월 1일 장사가 갑자기 엄청 잘 됐어. 내가 중간에 밴드 한 대 샀어. 스타렉스도 한 대 샀어. 그 왜 사냐면은 점심 회식할 때 반주 한 잔 거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왕을 했거든요. 자기는 차 안 가지고 오겠다고 혹시 픽업되냐고. 12인승 사가지고 그거 내가 직접 몰고 가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별짓을 다 했어. 그리고 펀트 테이블에서 나가가지고 밥도 해야 돼. 밥일도 해야 돼. 저녁에 진짜 그냥 쓰러졌어. 빡빡하고 쓰러졌어. 아, 그렇게 2년 운영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2년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김밥집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가 미국에서 한번 팝업도 해보고 뭔가 전기를 마련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 건너올래? 그래가지고 아, 그때 미국 가신 거예요? 네,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미국에 가서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미국은 전 세계의 음식이 모여드는 곳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음식을 한 번씩은 다 먹어보고 심지어 무슨 뭐 예멘 사람들이 하는 음식점도 가보고 그랬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와, 내가 알고 있는 맛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확 느끼고 들어왔죠. 그때 한 거는 김밥랩이 아닌 거죠? 그때는 김밥랩 자체를 열었던 건 아니에요. 음식점을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한국은 저기 마음에 드는데 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픈을 하려면은 일주일이면 하거든요. 아~ 공사팀 붙들고 막 흔들고 막 영업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붙고 교육 받고 직원들 이제 알던 사람들 끌고 오고 막 하면은 진짜 빨리 하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은 뭔가를 하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저희가 구멍을 하나 뚫으려면 허가를 받아요. 음식점을 영업을 하나를 시작을 하려면은 진짜 짧게 잡아야 6개월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큰 마트에 있는 부스로 들어가자. 아. 그러면은 우리는 사이즈만 뽑아가지고 들어가고 우리 조리 도구만 챙겨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김밥랩인데 그 김밥랩이 지금까지. 김밥랩이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홀푸즈 마켓에 한 곳, 첼시 마켓에 한 곳. 네, 뉴욕에 두 개. 네, 뉴욕에 두 개. 브루클린에 하나, 맨하탄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찾아봤네. 예전에는 메이저님도 안 계셨었잖아요. 저희랑 직접 연락을 하셨잖아요. 그때 혼자 레이 타고 다니시면서. 맞아요. 동생들이 하도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형 그래도 우리를 끌고 하는 엄연한 사업체의 사장님인데 좋은 차 끌고 다녀라. 동생들한테 그랬지. 법인에서 해준 거냐? 그건 아니래. 그래가지고 사비로 사래요. 그럼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을 할 때 특히 사업이랑 연결된 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들을 늘 해왔던 거예요. 베이커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었었어요. 베이커리라는 시스템 자체는 카페여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빵을 먹거나 차를 즐기지 않는 한 테이크아웃 매장들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 테이크아웃 매장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매력들 중에 하나, 특히나 제과제빵으로서의 굉장히 큰 매력은 생산을 하는 시간대와 판매를 하는 시간대가 아예 구분이 되어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되어 있는 청국장을 테이크아웃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님이 들어오면은 누군가 한 명은 주방에서 동시에 청국장을 끓여서 줘야 돼. 그러면은 손님이 들어오는 시간대와 음식을 하는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해줘야 돼. 근데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빵을 쭉 만들어 놓고 직원들은 퇴근해도 돼. 홀 근무랑 주방 근무랑 시간대가 안 겹쳐도 되는. 이게 엄청난 거. 그래서 내가 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해보자. 그렇다면 베이커리를 한번 해보자. 양식당에서 양식을 배우면서 어깨너머로 빵 만드는 거를 너무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시작하기에는 빵집으로서 힘이 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본기는 있으니까 배우면 금방 얹을 수 있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베이커리 전공 서적 두 권을 더 팔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알고 있어야지 빵을 만들 때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공 서적 읽어가면서 공사 보면 그리면서 공사를 챙기면서 발주해서 넣고 직원들 뽑고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게 모든 게 다 연결돼서 네. 그때는 이제 내가 실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아. 그렇다고 왜 다시 식당을 개업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현지하고 있는 식당은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해요. 적은 인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객단가와 위치와 업장의 크기 이런 것들을 네. 딱 맞춰서 오픈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하다. 굉장히 작아요. 네. 프라이빗하고 비밀 베이커리는 벌써 5호점, 6호점 준비해가지고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고 네. 파파도너스는 이미 30개 이상을 오픈을 했었고 사업으로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시간을 쏟아부었고 한식 셰프로서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담긴 업장은 딱 하나만 운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 음식점 운영이 정말 힘들어요. 나 같은 꿈도 음식점 운영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은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처음에 한식당 시작했다가 미국에 갔다가 베이커리 시작을 했다가 도넛 가게를 했다가 한식당을 다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버거집을 하다가 그 순간순간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2022년 1월에 홍석천 대표님 처음 오셨을 때 네.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거 무슨 얘기 했는데? 나 불안하네 갑자기? 어? 잠깐만 꺼봐봐요. 그때 뭐라고 하셨었냐면은 그때 이혼이 식탁 2호전 3호전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오픈 안 하죠?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었고 코로나가 기껏해야 올해 초에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금리 영향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 흐름을 봤기 때문에 2호점, 3호점을 우선은 한국에서는 홀드 시켰어요. 대신에 햄버거. 그렇죠. 네. 햄버거는 그래도 다행히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랑 손을 좀 잡고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 대회가 멜팅 소울의 이름으로. 네, 멜팅 소울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 그렇구나. 네, 네. 개인 자격으로 버거 대회를 연 게 아니고. 버거 하우스 별로 연 거여가지고 어쨌든 거기 헤드셰프 나니까 힘드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찌개 대회 나간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니까요. 맞아요. 와 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막 명인들 와가지고 막 김치찌개 막 남도에서 막 도관에 들어갔던 거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끓이고 있을 텐데 난 거기 가가지고 있지.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와닿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버거 대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버거 대회에 한국 사람이 출전하는 거라고 늘 항상 반대로 얘기를 해줘요. 김치찌개를 와서 끓이라고 그래. 내가 아주 그냥 콧대를 그냥 그래도 저희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니까 사업하시는 것 중에 파파도나스가 이제 프랜차이즈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 겨울인가 논래동 가셨을 때 그분들이 프랜차이즈 하신다고 팁을 좀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프랜차이즈 하기 할 때 필요한 조건 6가지 얘기하셨었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장점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프랜차이즈입니다 라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실 때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걸 충족하고 제일 우리 팀에서 쉬운 거는 간판에 내 얼굴을 바꿀 수 있어서 마케팅이었나요? 마케팅이었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30호점까지 늘려가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개점수랑 폐점수가 똑같았어요. 원래는 개점수를 더 늘리고 나서 회사를 완전히 덩치를 키워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파파도나스가 약간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브랜드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파파도나스는 내 얼굴 달고 시작해서 잘했지. 실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준비하던 작업이 하나 있었어요. 구리 쪽에다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제조시설을 가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장단이 전부 다 우리서 출신이거든요. 우리는 R&D가 되게 쉽거든요. 우리 팀의 최강점은 R&D예요. 맛을 보면 카피해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맛있게 만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유통으로 갈 것이냐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디자인으로 갈 것이냐 이런 요소들을 봤었을 때 우리는 제조가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시설을 딱 하고 그 제조시설이 규모가 커지면은 해서 먹고 해서 얹은 다음에 더 키워서
이거를 B2B 제품으로 유통을 하고 까지 플랜을 쭉 세워놨었어요. 근데 코로나 코로나 직후 때 되게 컸어요. 왜냐면 그 제조시설이 어떤 제조시설이었냐면 각 업장들의 반죽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BEP를 때려보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오픈을 하는 시기라 우리가 한 50% 돌파할 시기라 비슷한 곡선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터진 거지. 50%이 되어야지만 공장의 BEP가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지. 예전에 강연하실 때 아바타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의 급여를 주는 직원이 꼭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저의 아바타. 아바타가 각자 하나씩 있나요?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업무 보고는 그 사람들한테. 아, 아바타들한테. 네. 진짜 무섭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어온 굉장히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내가 그 사업에서 바라는 만큼 그 사람도 가져갔으면 좋겠다가 출발점이에요. 거의 동업자네요. 동업이에요. 네. 네, 동업이에요. 동업이 아니고서는 이 많은 것들을 나 혼자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제 명함에는 제 직함이 딱 두 개예요. 셰프이자 공동대표. 그래서 수많은 브랜드를 딱 하고 걸쳐놓고 거기에 공동대표 하면은 다 수렴해요. 사람들이 동업하면은 너 망한다라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망한 장사 한 개도 없어. 동업을 해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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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제일 큰 요인은 욕심 때문일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 사람 욕심도 챙겨줘야 돼.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거든. 그래서 계약서 잘 쓰고. 식사 마무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장님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네, 그러네. 빨리 빨리 드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